이제 장비 소개까지는 드렸고, 저희가 백패킹 갈 때 장비를 어떻게 이제 가방에 패킹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박지에 도착했을 때 사용하는 것들을 저는 이쪽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래서 침낭 딱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넣고, 여기 남는 공간은 이제 뭐 베개나 펌프, 랜턴 이 들어가도 사실 공간이 남아가지고 이 정도만 넣고, 그리고 이 사이드에는 길쭉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벨은 테이블, 그리고 부티. 여기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저는 한쪽씩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하나씩 넣고, 그리고 공간이 남아서 아이젠까지 넣을게요. 그리고 메인 공간에는 이제 매트를 딱 가로로 넣으면 꽉 차게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넣고 이걸 꾹 눌러주면 그 위에 이제 딥팩. 딥팩에는 이제 제가 평소에 마켓컬리에서 시켜오는 것들이랑, 그리고 바로쿡 수저, 그리고 발열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도 공간이 꽤 남아요. 오, 그래서 뭐 코알마 또 들어가고 이렇게 넣고 또 잠가주고. 아, 위에는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는? 여기 머리 공간 있고, 렌즈 히터, 컵. 이 공간에는 지금 굉장히 넓어서 뭐 안에 껴입을 수 있는 우모바지나 뭐 겉옷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꼬깃꼬깃하면 제가 입고 있어가지고 이건 생략하고. 이렇게 보면 제가 굉장히 만섭이에 비해서 적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음식이라든지 특히 물, 물 한 제가 500ml를 한 네다섯 개 챙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의자는 여기 넣을 거. 거기가 진짜 넓은 것 같아. 테이블도 넣고. 이래야 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만섭이가 오, 얘 이렇게 가방에 든 게 많아서 여기까지 수납을 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토르소에 있는 주머니에 제가 보조 배터리랑,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금방 소진이 돼가지고 한쪽에는 보조 배터리, 한쪽에는 여분 배터리.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사이드에는 물병을 가득가득 넣어요. 평상시에 백패킹 할 때는. 또 여기 한 두 개씩 넣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소니 삼각대랑 후지필름 삼각대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 지금 소니 삼각대는 쓰고 있어가지고 삼각대 체결을 하고, 뺐다 꼈다 하는 게 번거로워서 만섭이가 제가 배낭 메고 있으면은 이렇게 뒤에서 해주거든요. 빠지지 않게 끈 조절을 해주면 패킹 끝. 문찬이랑 저랑 패킹하는 게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저는 침낭을 케이스에 넣어서 패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체로 패킹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를 저는 여기다 넣어버리면 보시다시피 주변 공간들이 남아서 그 부분들이 좀 낭비가 되더라고요. 이대로 쌓게 되면. 그래서 전 85리터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낭비를 안 하려고 이렇게 구겨 넣어서. 번거롭긴 한데 이제 하고 나면 이렇게, 와, 약간 그 1층을 되게 탄탄하게 다질 수가 있어요. 빈 공간 없이. 그래서 사실 이것만 세팅해두면 이제 그 위에 딥팩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도 똑같이 좌측 우측이 좀 비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텐트 폴대를 넣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스노우라인 큐브 테이블 얘를 넣어주고.
한쪽에 넣고 다른 한쪽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자가 남으니까 의자를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위에서 보면은 좌우에도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패킹 순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꺼내야 될 것들이 위에 있어서 있어야 돼서 패딩이라던가 우모바지 이런 것들을 위에 놔둬야 돼요. 텐트를 아까 여기 양쪽에 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그냥 이렇게 껴주면 그러면 더 이렇게 더 약간 패킹이 되게 깔끔하죠? 오. 그리고 이제 이 남는 앞에 공간에 이런 보온병을 넣어주고 그리고 뭐 이런 부티 같은 것들은 그냥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넣어주면 돼. 그리고 베렌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에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답니다. 그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위에 남는 공간에 제가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주행할 때는 패딩을 잘 안 입거든요. 그래서 패딩 같은 옷을 여기 위에 얹어놓고 벗어 주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찬이랑 저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위에 이제 뭐 배터리, 뭐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뭐 이런 삼각대, 뭐 장갑, 핫팩 이런 다양한 전자기기부터 바로 꺼내야 되는 물건들을 넣어서 이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문찬이의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패킹을 하고 다니는지 소개를 드렸는데 첫 영상이고 해서 되게 횡설수설하고 수다만 떨다 끝난 것 같은데 다음엔 더 계절별로 저희가 어떻게 패킹을 하고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뭐가 필요한지 좀 더 디테일한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패킹하는 방법, 문찬이가 패킹하는 방법 이런 게 정답도 아니고 그냥 저희도 하다가 이제 점점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에 맞춰서 패킹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 참고하시면서 직접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보면서 패킹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패킹에 대한 그 활용도 면에서 활용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아마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불편해 하실까봐 좀 겁이 나는데 뭐 저걸 저기다 넣어? 지금 65리터를 45리터처럼 쓰고 있다고? 약간 사람이 가벼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배낭을 무거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무리 멘트 넣어 한번 다시. 그럼 저희는 이제 셀터 철거 간다. 뭐라고? 아니야 됐어.